세상 사람들은 말입니다. 우리 남씨 기준님을 굉장히 밝고 굉장히 있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본인을 그렇게 봅니다. 근데 굉장히 있다는 거는 좀 그렇고 그렇게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밝지 않거든요. 눈물이라는 거 정말 쳐오는 것도 잘 울고요. 혼자서 그러니까 내 마음 내 가슴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많이 우는데 사람들은 내가 잘 웃는 것만 봐요. 뭐가 궁금해서 오신 거예요? 뭔가 일을 하고 싶어서요. 일을 내고 싶다는 거예요? 네네. 뭔 사단을 내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 할까요? 제가 지금 골프 쪽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매장 일입니까? 아니면 그 샵 골프장을 하겠다는 겁니까? 실내 골프장이라 될까? 스크린? 네. 아까 친구분하고 오셨잖아요. 네. 우리 기준님하고 친한 친구시고 뭐 그러겠지만 네. 굉장히 이게 틀린 거 혹시 아세요? 어떤? 우리가 타고난 사주 팔자라고 아, 하죠. 네네네. 극과 극이세요. 아니 좋고 나쁨의 극과 극이 아니라 저 사람은 이렇게 쪽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고 우리 본인은 이런 쪽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기준님은 뭐냐면은 많은 사람을 상대를 해야 돼요. 네네. 거기서 상처도 많이 받아야 돼요. 사람의 상처, 인간 고력이라 합니다. 그리고 구설이라는 것도 이제까지 계속 듣고 살아야 돼요. 구설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남자들하고 있을 때 구설이 안 납니다. 여자들에서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한 번만 했을 뿐이야. 그냥 머리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렇게 늘 한 건데 옆에 있는 여자한테 아 제발 저기 집에 끼 부리는 것 좀 막 그 남자 있다고 끼 부리더라. 이렇게 억울한 소리 듣거든요. 이런 식으로 극과 극으로 틀리거든요. 폐 죽여도 놀팔자 아닙니다. 네. 네. 그리고 거기다가 아까 그 친구분하고의 차이가 또 뭐가 있냐면 굉장히 선대부터 신의 그 이게 기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아까 그 친구분은 선대부터 공을 많이 들였던 집안이라면은 물론 본인 집도 공을 많이 들였겠지만 우리 기준님의 기준님은 틀린 게 저와 같은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집안에 우시네가 됐건 남시네가 됐건 아니면 친정 어머니 쪽에가 됐건 굉장히 이 신의 그러니까 저기는 불교인 불자가 강하다면은 기준님은 신에 가까운 네. 거죠. 신자가 가까운 거죠. 합시다. 일해야죠. 이제까지 별일 안 한다고는 하고 계시지만 네. 3일 궁뎅이 붙이고 있으면 미처 팔짝 떠요. 본인이 그 누르고 있다고 얼마나 참 하세요. 근데 여기서 단 조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한테 배신배반은 당할 만큼 당했잖아요. 네. 귀신들한테 좀 정성 좀 드리고 사세요. 귀신은 조상이겠죠. 그거 잘 알잖아요. 꼭 좀 조상한테 제 좀 지내시고 골프샵을 하건 골프장을 하건 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부러워하지 말고 그래요. 친구 부러워하고 막 그러지 마세요. 친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잘 살 거니까. 대도 않는 일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 생길 겁니다. 정말 터닝포인트 제대로 기점을 찢으셨어요. 기후생이시잖아요. 네. 크게 풍족하진 않았지만 진짜 없이 살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앞으로 더 나아질 거거든요. 왜 그 샵을 해서 돈을 번다는 것도 있지만 그 샵이라는 그 골프 그 스크린 골프 그걸 하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또 보게 되겠죠. 사람들을 안다는 거는 정보를 얻는다는 거겠죠. 그거 그러니까 골프로 인해서만 부를 누린다는 게 아니라 골프가 베이스가 되는 거고 그걸로 이제 사람들을 알아가면서 또 많은 거를 부가가치가 이루어질 거니까 아세요. 그래서 제가 저는 지금 그러니까 당장 하기 위해서는 좀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입장이어서 저 친구한테 지금 도움을 받아서 할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시원하게 해줄 거예요. 근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해보자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동업을 해야 하는 건지 내가 네. 그냥 빌려서 해야 되는 건지 빌려서 하시고요. 네. 저분이나 본인이나 같은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둘 다 대가리라는 겁니다. 네. 우두머리라는 거죠. 네네. 사공이 많으면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가한테 도움 받으시고 친구한테는 뭐 평생 뭐 회원권을 아예 무료 그거를 아예 주시고 이자는 그걸로 하시고 나중에 본인이 좋아져서 그거는 갚으시면 되는 거고. 근데 제가 그거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사실 저는 크게 가진 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도움을 좀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하라니까요. 네네. 하는데 또 사람의 도움도 도움이지만 네. 잊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조상한테 좀 의령 남씨 네. 정말로 좀 할머니가 남씨 할머니인지 남씨 할머니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쫓아다니면서 도와준다고 노력은 하시는 거 보면은 아 저를요? 진짜 이렇게 보면은요 많이 웃고 살게 될 거예요. 진짜 이민년부터는 많이 울고 살았거든요. 많이 웃게 사실 거고 몸 부인병 관리 좀 하세요. 그렇잖아도 지금 하이자 맞아서요. 그 부작용 와가지고 계속 하혈을 해갖고 어저께까지 병원 갔다고. 아니, 정말로 아랫들이 관리하시라는 네, 거예요. 네. 그건 뭐냐면은 약하세요 원래. 그쪽이 약하시거든요. 약하시니까 삼재가 지금 끝나긴 했지만 그래도 타고나심이 약한 거는 금전적으로 사업적으로 이렇게 열어진다 하더라도 네. 건강이 조금 맞아요. 안 좋으시니까 건강 좀 챙기시고 항상 그쪽을 좀 따뜻하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그러려면 뭐 좌욕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부인병 그런 거에 좋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관리하세요. 그리고 혼자 살지 마요. 그렇다고 같이 살라는 건 아닙니다. 친구도 두시고 애인도 두시고 벗도 하고 마음 가시는 데라고 살아요. 근데 가지려고만 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 그걸 갖게 되면은 재화가 없어질 겁니다. 죄송한데 저 친구분은 당연히 그거 너무 잘 가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자기하고 먼 얘기입니다. 남자라는 자체가 친구가 아니고 애인에서 그게 남편이 되거나 막 이렇게 서방이 돼버리게 되면은 돈이 없어져 버립니다. 아... 아마 이제까지 가만 살아가셨던 아이들 그쪽 생각해보시면은 괜히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님한테는 친구분하고 틀리게 그런 복을 안 주셨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시면서 울고 살았던 게 있어서 우리 할머니는 가엽다고 하셔요. 근데 힘내라고 또 해. 좋아질 거니까. 잘 될 거니까. 근데 애인도 두시고 하지만 서방이나 남편은 아니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근데 그걸 꼭 욕심을 낼 겁니다. 아 제가요? 그쪽에서요. 상대가요. 아 상대가. 근데 저는 전혀 생각이 없네요. 아마 그럴 겁니다. 네. 아니 누가 지금 뭐야 그 이거 좀 치고 막 이런 사람이 왜 본인을 싫어하겠어요? 잘 웃고 상냥하고 인성 좋고 그런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리고 또 비주얼도 괜찮잖아요. 키도 크시고. 그러니까 아무튼 꼭 하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뭘 달라고 해도 다 줄 친구분이에요. 저분은. 근데 잊지 마세요. 인복이야 친구분한테 받으시고 도움 받으시면 되는데 네네. 정말 자기는 뭐 하기 전에요. 보이지 않는 조상들한테 정말 꼭 좀 제 좀 지내고 하세요. 그건 변함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뭐를 하게 되거나 그러면은 제가 여기 찾아와서 저 멀리 뭐하러 와요? 평촌이라면서요. 저 아는 데가 없는데 네? 아는 데가 없는데 아니 거기도 가면 깃발 꼽은 데 많아요. 정이 없으면 그때는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리고 정말 터닝포인트 제대로 찍어요. 저분하고 또 틀리게 저분은 이제 부동산 쪽으로 굉장히 권해드리고 네네. 그쪽으로 지금 자기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쪽으로 계속 잘 되실 건데 꼭 그런 쪽도 어떻게 보면 틀리진 않아요 본인한테. 근데 그 골프라는 거에서 본인은 좀 움직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아마 그런 것도 아마 잘 하실 겁니다. 골프 그쪽도. 그 속에서 어떠한 거 그러니까 사람들을 상대하게 되잖아요. 그 속에서 정보 같은 거 얻고 굉장히 그걸로 그러니까 골프가 아마 베이스가 돼서 앞으로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그렇게 아시게 되면서 굉장히 지금도 제가 동생이랑 같이 있어요. 골프장에. 친동생? 네. 몇 살이에요? 동생이 지금 GD. 3대 들었네요. 이제 50 하나네. 예, 예, 예. 동생이랑 지금 같이 있는 지 한 4년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걔를 떨어져 나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요. 네.
충이거든요. 원래부터 4년 정도 했다는 게 대단하거든요. 나 사실 물론 저기 형제간이니까 했겠지만 이제 충이라는 게 그러니까 충이라는 건 부딪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동생은 동생대로 언니니까 참고 있었겠고 또 언니는 언니대로 또 동생 어떻게 보면 참고 의지하고 서로도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강하게 이제 충이 올 때니까 괜히 부딪혀서 서로 큰 소리 나고 마음 상하는 일 생기기 전에 그냥 내가 나오는 게 지금 저희가 받아서 해요. 지금 저희가 과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3분이나 집 근처로 가세요. 가까운 쪽으로. 가까운 쪽으로 그냥 그쪽으로 한번 알아보. 괜찮아요. 그리고 잊지 말아요. 진짜 자꾸 이런 얘기 하는데 꼭 두드리고 가세요. 꼭 가세요. 그리고 잘 살 거예요. 쉽네요. 몸만 잘 살 거예요. 그건 변함이 없어요. 제 점차에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에는 잘 살 거 잊지 마요. 몸이 받쳐줘야 건강이 받쳐줘야 사람도 만나는 거고 뭐도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몸 관리하세요. 특히 부인병, 내장기 꼭 관리하세요. 제가 지금 남자를 둘을 만나고 있거든요. 솔직하네요, 그래도. 친구 같은,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친구인 몇 살이에요? 만나고 있는데 동갑이에요. 근데 저는 걔가 굉장히 싫은데 걔가 저를 좀 많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 양반 성씨는 뭐예요? 걔는 황씨예요. 창룡 황씨나 뭐 진주 황씨 되겠네. 또요? 그리고 한 사람은 김씨. 그 오빠는 용띠래요. 지훈 아홉이네요. 네네. 근데 저는 그 오빠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좋아만 해요. 예, 그냥 좋아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는 쉽게 뭐 그분은 2년 전부터 되게 힘들던데 개인적으로 그 양반이. 그래요? 예. 사람은 쓴 좋아는 하세요. 근데 그분은 굉장히 모르겠습니다. 뽀대는 납니다만 뽀대는 나거든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별로 내실은 별로예요. 네, 그건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친구? 네네. 그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요. 좋아해주고.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고 그 친구한테 한 지금 8년 정도를 제 옆에서 계속 내가 뭐 좀 힘들어하면은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통장에다 돈 넣어주고 뭐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게 정말 뭘 할 수 있는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그게 큰 거거든요. 쉬운 말로. 근데 지금 이 친구도 내가 뭐를 하게 되면 자기가 그 대출이라도 받아서 도와주겠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튼 이 친구하고 그 친구하고 해서 해라니까요. 제가 좀 갖고 있는 거 무조건 하라니까요. 무조건. 무조건 해요. 잘 될 거예요. 네. 정말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좋은 친구예요. 네. 변함이 없어요. 네, 네. 자기가 힘들어도 친구해 줄 거고요. 잘 돼도 친구해 줄 사람이에요. 저희가 지금 요즘 들어서 친구를 한 5명을 여자들이 4명 하나 둘 셋 4명이 뭉치게 됐는데 다들 괜찮더라고요. 친구들이. 쨍펑 모르던 사이들은 아닐 거 아닙니까? 처음에 몰랐던 사이였어요. 그냥 저희가 밴드라는 한 그 공간에서 만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남자애들 지금도 밴드합니까? 네. 아 그래요? 저는 골프 밴드도 하고 있고 지금 여기 친목 밴드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전 여자 친구들을 건져서 근데 다 지역이니까 괜찮은 친구들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 그리고 정말 괜찮아요. 네. 해보세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거예요. 우리 기준님은 가지고 있는 게. 그 신뢰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이렇게 만나서 그냥 아이고 쟤는 그냥 사람 괜찮고 골프하는 이게 아니라 신뢰성이라는 게 있다. 참 저 친구한테 내 속마음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내 마음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내 가정사도 얘기해서 그 치부잖아요 그런 거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본인한테 한다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골프로 이런 거 스킬 이걸 하게 되면은 그 중에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심도 깊은 그런 것도 뭐 상담 같은 거, 뭐 얘기 같은 것도 해줘주고 아니면 친구도 돼줘주고 뭐 이런 식으로 누나가 될 수도 있고 여동생이 될 수도 있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사람들한테 정말 잘 어울리는 거 잘 맞거든요 자기가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뭐 실력이 뭐 프로고 뭐 이게 아니라 그걸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거기에 정보 같은 것도 얻으시고 또 그런 사람들한테 또 도움도 받으시고 제가 정말 괜찮아요. 그러면 남자들을 좀 많이 만나도 괜찮은가요? 알아서 하세요.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만 해도 구설이 쫓아오는 사람인데
그렇게 괜히 망신당하고 막 그럴 거. 전 유부남은 안 만나거든요, 아니, 절대로. 그게 아니라, 그래도 안 좋은 2, 3년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그건 뭐냐면, 안 좋은 운세가 많이 없어졌어요. 이젠 좋아지고 있거든요. 지금은 만나도 누가 불륜을 안 보고요. 건전한 만남으로 볼 거고. 근데 그 전까지만 만나도 불륜이거든요. 그랬다면은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만나시고 어느 정도 선들은 지키고. 그리고 선수잖아요. 관리 잘하시잖아요. 어장 관리 잘하잖아요. 들켰네. 정말 괜찮으니까 힘내고 살아요. 정말 좋아요. 그리고 설 세고 바로 시작한다는 식으로 아, 가게부터, 진짜요? 아니 가게도 눈으로 찍어놓은 게 있구만 뭐. 아직 없어요. 찍어놓은 게 분명히 한 개도 아니고 두 개가 있다고 하는데 아, 아예 진짜요? 없어요? 아직. 조기에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게 찍어놨다는 표현인 것 같은데, 조기에다가 그 골프장 내면 스크린샵 하면 좋겠다. 지금 그냥 군포하고 안양 쪽둘 중에 한 군데를 생각을 하고만 자원관 두 군데라고 있었고. 하셔가지고 난 그렇게 얘기를 한 네. 거예요. 집하고 가까운 쪽 하시랍니다. 하면 근데 괜찮아요. 조금, 물론 있는 사람들이 필드 나가서 치고, 그물망 쳐져 있는 큰데 가서 치려고 하겠죠. 조금, 그쪽 지역에 끔좀 씹는 사람들이 좀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거는요, 그 전부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저한테는 붙더라고요. 굉장히 괴롭힘도 당했었어요, 저는. 근데 그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몇해 전까지만 해도 우리 기준님한테 안 좋은 운세였기 때문에 그게 안 좋게 작용이 된 거지. 이제는 기준님이 이민년부터 본인한테 크게 좋게 작용이 된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고 만나세요. 어장관리만 잘하시고. 알았죠? 그리고 정말 일 시작하시기 전에 계약서 쓰시고 친구분들 도움 받는 순간에 좋은 날 태길해서 꼭 빌고 사세요. 본인은 저같이 정말 빌고 사셔야 돼요. 그냥 살지 마요. 아니, 그 민년에 한 번씩만 빌고 살면 될걸 얼마나 좋아요. 제가 왜? 딸이 하나 있는데, 제일 무서운 년이죠, 세상에서. 근데 너무 마음, 그러니까 아픈 자식이에요. 가슴 아픈 자, 그건 손가락이라고요. 그렇죠. 몇 제가 살이에요? 지금 서른, 걔도 닭띠예요. 자기도 빨리 갔구나. 저도 빨리 갔어요. 저희 집하고 똑같네요. 딸도 빨리 갔고, 전 지금 손녀가 둘이가 있거든요. 딸이 서른인데 사위가 몇 살이에요? 사위는 4살이 많아요. 서른넷? 네네. 궁합은 괜찮은 것 같은데? 아우,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따라다녀가지고. 궁합은 정말 괜찮은 게 아니라 잘 맞네. 서른넷에서 뱀띠네. 예. 영업 같은 거예요, 사위는? 아니요, 아버지 사업 지금 물려받으려고. 괜찮아요, 예. 그것도. 거기는 집은 되게 잘 살아요. 사위 생일이 언제입니까? 9월 15일 양력. 양력. 제복은 갈수록 지네 아버지가 열을 해놨다면 그놈은 스물을 하겠네요. 아, 그래요. 딸은 생일이 언제입니까? 7월 13일. 양력? 예, 양력. 뭐가 궁금해요? 아니요, 그냥 나만 잘 사는. 아니, 걔네들은요, 정말 찌그덕찌그덕 하거든요. 티격태격 정말 잘하거든요. 걔네는 티격태격이 애정 표현이고, 티격태격이 싸움이 사랑이에요, 걔네는. 거기 관여하지 말아요. 그냥 저만 잘 살면 되죠. 그리고 사위, 우리 모르겠어요. 이유는 불문하고 사위한테 실례는 잃지 말라고 하시는 거 보면은, 장모로서, 어머니로서, 처신은 잘하세요. 그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금전적일 수도 있겠지만, 딸한테는 절대로 손안 벌리겠지만, 남자 문제. 남자 문제 때문에. 그런 걸 때문에 하시니까, 정말, 그러니까 딸한테고 사위한테는 정말, 얘기했죠. 애인 벗까지는 됩니다만 남편 서방은 안 된다고 했죠. 괜히 그런 사람들 이렇게 소개하고 인사식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런 게, 왜냐면 사위가 그런 게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네, 그런 거기 어린애치고.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로 그냥, 아유, 우리 장모는 좀 밝히는 사람, 뭐 이렇게 쉬운 사람, 이렇게 되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딸내미는 정말 잘 살을 거예요. 내비두세요. 근데 딸내미도 똑같아. 엄마하고 똑같이 아랫두리가 약한데 걔 애를 둘이나 낳았다고요? 관리 잘하라고 그러세요. 딸도 지금 골프를 하고 있거든요. 걔는 프로예요, 딸은. 놀지 말고
엄마 가고 그러면은 와서 엄마 좀 도와주고 운동도 할게 엄마도. 그러니까 대구예요. 대구 살아서 너무 멀어. 대구면은 나 부산으로 오라고 해야 되겠구나. 아 진짜 저 유튜브 봤거든요. 나 부산에도 있어. 그런 아 진짜 우리 딸 한번 보내드려야 되겠네. 가고 싶다고 막 그랬는데. 걘 잘 살 거예요. 몸만 관리 잘하면 되겠어요. 하기사 어딜 가서 봐도 너나 잘하세요 그러더라고. 아무튼 파이팅입니다. 네. 정말 잘 살 거고 잘될 거예요. 쪽팔리게 가오 빠지지 말고 어깨 처지지 말고요. 알았죠? 아, 전 그렇지 않아요. 파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